더 이상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로봇이 지배하는 서기 4413년 위 세계에 간시간 여행자가 카메라 앞에서 충격의 미래를 말하고 있다. 비밀 임무로 시간 여행의 테스트 요원으로. 유튜브 채널 아펙스TV에 또 한 명이 새로운 자칭 시간 여행자가 등장했다. 그는 서기 4413년에 세계를 체험하고 왔다고 한다. 잉글랜드 레스터에 사는 루이스 워커라고 자칭하는 그 남자가 시간여행을 체험하게 된 경위에서 여행의 전말까지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그는 이것은 사람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라고 호소한다. 태생도 성장도 잉글랜드 레스터인 워커는 아버지의 인도로 국방부에 취직했다. 일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처자를 가진 몸이 되어 있던 1977년 어느 날 1급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그것은 시간 여행의 테스트 요원이 될 것이었다. 당시의 시점에서 타임머신은 아직 개발 중이며 시간 여행이 성공할 확률은 50%였다고 한다. 만약 실패하면 인명에 관계되어 다시 본래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그래도 고액의 보수 25만 파운드 당시 아마 5억 원 이상에 끌려 워커는 테스트 요원이 될 것을 결의한다. 가족을 위해 돈이 필요했다고 한다. 그날 밤 워커는 헬기로 정부의 최고 기밀 시설로 갔다. 거기에는 다양한 급히 개발 중인 장비가 있고 순간이동 장치와 마인드 리딩 장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타임머신의 운용 실험이 시작되었다. 처음 봤을 타임머신은 거대한 삼각형의 실루엣으로 수많은 케이블이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었다. 장치의 중심 부근에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준비된 특별한 정장으로 갈아입은 워커는 타임머신에 올라탔다. 과학자가 시작 버튼을 누르자 방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진동이 발생하고 워커의 시야가 새하얗게 되었다고 한다.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워커 씨가 깨어나자 거기는 병원 침대에 의였다. 몸에 걸려있던 담요를 걷어내자 자신이 아직 특제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을 알았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침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다. 헬로, 누군가 있습니까? 무심코 외친 워커에 응답한 것은 분명 로봇인 여성의 목소리였다. 헬로 루이스. 목소리의 주인으로 보이는 로봇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워커는 현재 연도를 묻자 로봇의 목소리는 지금이 서기 4413년이라고 답했다. 실험 계획에서 워커는 600년 후의 미래에 보내짓기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뒤에 미래에 온 것이다. 혹시 실험은 실패한 것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것도 없던 벽에 문이 출현하고 워커는 방을 나섰다. 병원에는 워커 이외에는 인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인간과 비슷한 로봇만이라고 있었다. 일대의 로봇에게 병원의 출입구를 가르쳐준 워커는 밖으로 나왔지만 거기에는 본 적도 없는 대도시의 경관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하늘에 깔려 있었고 도시의 거리에는 로봇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다행히 한 명이 인간 남자를 발견한 워커는 그 사람에게 달려갔다. 이야기하다 보니 그도 타임트래블러로 2030년에서 온 것이었다.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시간 여행 기술은 2028년에 공개되어 지금 있는 이 4413년 위 세계는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놀라운 사실을 말한 것이다. 타임스테이션에서 무료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 이 4413년 위 시대로부터 상당히 전에 인류는 과학기술과 융합한 이후 지구상은 로봇만 존재하게 되었다고 한다. 워커 씨가 근처에 있던 한 대의 로봇에게 말을 걸어보면 그 친절한 대응에 감동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이렇게 친절한 대응을 받은 일은 없고 인간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로봇이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것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시험적으로 워커는 로봇에게 자신이 원래의 시대로 돌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물었을 때 로봇은 어떤 하나의 건물을 가리키며 거기에 타임스테이션이 있다 고 가르쳐 주었다. 무려 이 시대. 시간 여행은 그 타임스테이션에서 무료로 어느 시대에도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즉시 타임스테이션으로 향한 워커는 영무원 로봇에게 행선지 1977년 과 장소 영국 레스터를 전달하고 타임머신 좌석에 앉았다. 로봇이 타임머신을 시작시키면 갈대처럼 워커의 시야가 새하얗게 되었다.
눈을 떴을 때 워커는 무사히 정부의 급비시설에 있었다.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면 무려 출발의 날로부터 몇 주간이 경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워커는 4413년 세계 몇 분 밖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느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역시 여행의 출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워커가 병원에서 눈을 뜬 것도 그것이 이유일지도 모른다. 담담한 말투의 워커를 보고 동영상의 코멘트란에는 배우 설 도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2028년에 시간 여행 기술이 공개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자칭 시간 여행자들의 이야기와 일치하고 꽤 흥미롭다. To be honest, the one thing that kept me interested was the pay.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